인문고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의 어떤 그 지혜를 우리가 또 뽑아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또 초점을 맞추고 강의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양심 경영의 지혜로 했으니까, 중용을 자료로 제가 얘기는 드리겠지만, 포인트는 양심 경영의 지혜, 이 부분에 두고 말씀을 드릴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인문학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문학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중용이나 뭐 논어, 맹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전이죠. 고전이고, 인문학의 중요한 또 우리 거의 바이블 같은 책들인데,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한다, 고전을 공부한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옳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인문학이라는 건요, 사람 인자에 문이 그럴 문자인데 원래 이게 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문이죠. 이 우주에서 인간이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우주에 뭔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게 인간이 일으키는 이 문이죠. 인간이 일으키는 문의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결국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더 올바르게 살려면 또 어떻게 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연구한 학문이다 보니까, 왜 고전을 가지고 우리가 인문학을 연구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삶을 가지고 연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게 인간은 이 우주가 낼때 매뉴얼을 따로 내지 않았죠. 그냥 인간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전자기기를 최신 거를 우리가 얻는다고 하더라도 매뉴얼이 없으면 사용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얻었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매뉴얼을 봐야 내가 여기에 숨겨진 기능들까지 다 알아서 쓰는데, 인간은 어떤 기능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육체에 그리고 정신에. 그래서 이제 이 예전 어른들이, 선조들이 접근한 방식이 인간 중에 제일 누가 봐도 잘산것 같은 사람들, 4대 성인들이죠. 그런 양반들 글을 구해다가 보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스마트폰 구했는데 매뉴얼이 없을 때는 인터넷 들어가서 제일 추천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잘 쓰는 것 같다 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쓰는 걸 가지고 나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폰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이 폰은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졌구나 이해해 가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어떤 삶이기 때문에 고전이 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옳을지, 내가 지금 처음인데 처음 사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옳을지 판단이 안 서실 때왜 우리가 서점에 가서 논어를 2500년 전에 사람이 살던 그 방식을 왜 들어보려고 하는지, 그거 이상한 거거든요. 지금 물질문명도 지금이 훨씬 발전했는데 왜 2000년 전 예수님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암묵적으로 사람이라는 몸과 마음은 똑같이 갖고 있다. 그런데 2000년간 검증된 올바른 방식이라는 거죠. 올바른 삶의 방식이 고전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고전을 보는 거기 때문에, 고전을 옛날 책을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2000년 검증된 매뉴얼을 본다라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용도 2300년 된 책입니다. 진짜로 이거는 이제 후대 책이지 않을까 하고 많은 의심을 했어요. 책이 워낙 완성도가 높아서. 그런데 진짜로 고본이 발견되면서 현재 학계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이거는 공자님의 손자인 자사가 쓴 책으로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책이기 때문에 2300년 된 책입니다. 저 책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금 삶에 필요한 지혜를 뽑아낼 수 있는 근거는 옛날 책이라서가 아니라 2300년간 검증된 책이라서, 인간이 이렇게 살면 옳은 것 같더라는 걸 양심상에서, 인간의 양심상에서 가장 인간의 양심을 대변한 책들이다라는 게 고전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고, 미리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럼 인문학의 동서양 모든 인문학을요, 제가 한 28년 정도 취미를 가지고 연구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분들이 언제 그 한문을 공부해서 고전을 공부하고, 이게 문자의 장벽들이 크거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제 유튜브에 그냥 강의를 계속 무료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 3,000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논어, 맹자부터 다 있어요. 유교, 뭐 도교, 불교 거좀 많고,
최근에는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전을 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인정할 만한 내용으로 올리자.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온불교라든가 천주교라 그 스님들한테도 가서 강의, 이 강의 똑같이 합니다. 가서 다 해드리면 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실험을 해보는 동서양 인문학의 결론이 양심이라는 걸 저는 어떻게 실험하냐면 각 분야 최고 그 전문가들한테 가서 양심을 주제로 그 분야의 그 종교의 그 핵심 사상과 결합시켜서 말씀드렸을 때 그분들이 쉽게 수긍하시고 받아들이시는지 아니면 거부하시는지 저는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반응이 아무튼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검증해 보는 거예요. 고전이 진짜로 맞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저는 저대로 검증해서 또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들은 지금도 제가 계속 유튜브를 통해 알리면서 검증해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짜로 이게 2000년, 3000년간 검증된 그 올바른 방식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삶에 적용해도 좋은가. 이 부분에서 현재까지 제가 자명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내용들만 먼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왜 인문학의 결론이 양심인가? 우리가 흔히 양심이란 말을 쓰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인문 고전의 최고의 가치로 놓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가? 예. 그런데 결국은요, 여러분이 아는 상식이 답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게 옳으냐?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치원생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서 문제지. 초등학생한테 가서도요, 요 얘기하면은 맞다고 할 겁니다. 유치원생도 맞다고 할 겁니다. 네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 그랬을 때 애들이 거부할까요? 아니요, 저는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는 좀 문제 있는 친구죠, 사실은. 네. 요게 발전되면 좀 거기 좀 가보셔야 됩니다. 사이코패스 진단도 좀 받아보셔야 되고. 우리가 어린아이 때요, 사이코패스들 특징이 어린아이 때 가축, 동물이나 뭐 가축이나 이렇게 상처 입히고 죽이면서도 잘 공감을 못 합니다. 아픔. 그게 결국 이거거든요. 양심 마비거든요. 우리가 사이코패스나 이 사회에서 소시오패스를 두려워하는 게 양심이 마비된 존재들이란. 선천적이건 후천적인건 간에 어떤 식으로건 삶을 통해서 양심을 마비시키는 쪽으로 살아온 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걸 서슴지 않죠. 이거 반대로 합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합니다. 잘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주어라. 이게 우리 양심에 맞는 소리인데 누구나 아는 소리인데 반대로 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걸 안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하 직원이라면 이런 걸 원하겠지 하면 절대 안 줍니다. 내가 이 부하 직원이라면 이런 거 싫겠지 하는 건 다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성공해.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가요. 소시오패스들이 자꾸 이 사회에서 힘을 얻어가는 그런 이 부조리한 비양심적인 풍조가 만연한데 우리가 양심 경영을 주제로 얘기할 때는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해법을 고전에서 찾아내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양심에서 검증해야 됩니다. 고전을 참고서로 해가지고요. 나도 스마트폰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나도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서 검증을 하시면요. 인문 고전을 그렇게 읽으시면 가장 잘 연구하신 무슨 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서상경을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논어맹자를 아무리 보고 있어도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논어맹자를 봐요. 왜 보세요? 거기서 주식 대박의 비결을 찾아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고전을 읽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전의 저자의 의도를 일단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고전을 왜 썼을까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살았을 때 제일 후회하지 않고 내가 보니까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으라고 하늘이 낸 것 같아. 그 관점에서 연구한 거니까 서양 철학의 답은요 이성입니다. 이성.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성이라고 할 때요 이성적 감성적 할 때 이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양 철학에서 원래의 이성이라고 하는 건 로고스입니다. 즉 하늘의 질서 그대로 사는 거. 그래서 양심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 철학은 이성이나 양심을 강조하고 동양 철학은 특히 맹자 이래로 양심이란 말을 처음 쓴 양반이 맹자예요. 인간은 양심대로만 살면 된다. 그래서 맹자에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학문의 핵심은 양심, 잃어버린 양심 다시 찾는 것일 뿐이다. 요런 말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양심의 핵심이 뭔지만 바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그 인문 고전의 지금 핵심을 다 아시는 겁니다. 논어에서 저게 제일 핵심입니다. 논어에서 제일 핵심인 게 공자님이 그 제자한테 할 때 나는 이리 간지 한 놈만 팠다. 난 한 놈만 팠어. 그래서 이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나만 팠다. 본인이 이제 성인이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나 하나만 팠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했다.
그게 내 생에 이거 하나만 팠다. 그래서 일이관지란 말이 논어에서 나옵니다. 그 일이관지의 내용이 저겁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 하지 마라. 평생 이것만 연구했더니 내가 성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 가정사부터 직장사 뭐 천하사까지 나란 일까지 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철학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가족이라면 싫은 일은 안 하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가정경영법이 나오고, 직장에 나가서 내가 상사라면, 내가 부하라면, 내가 동료라면 원하지 않을 일들을 안 하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직장 내에 이 양심경영법이 나오고, 양심경영법입니다. 저게 그냥 경영하자는 게 아니에요. 양심으로 경영하자는 거지. 가정도 양심경영, 직장도 양심경영.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천하에 나아가서도 백성들이 원치 않는 거는 안 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양심경영이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사서삼경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 고전을 또 보셔야 알지만, 고전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는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비법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양심경영인데 왜 이게 필수냐. 인간이 욕심만 있는 것 같잖아요. 욕심으로만 성공하는 것 같고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양심이 더 공기처럼 더 보편적인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신에는. 이걸 읽어낸 겁니다. 인문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인간이 보기에는 욕심 충족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말도 맞아요. 욕심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4대 성인들이 욕심을 부정하지 않아요. 욕심을 연구하시는 거죠. 욕심이 우리 삶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끌고 가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어디 계실지는 여러분 욕심이 압니다. 오늘 낮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분 어디 계실 거고, 술이 땡기시는 분은 술집에 계실 거고, 데이트하고 계실 거고, 그 욕심이 여러분을 끌고 다닙니다. 우리 삶은. 그래서 이 기업 하나 굴러갈 때도 욕심의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욕심이 잘 모였을 때 성과가 납니다. 그건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그 욕심의 기반이 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양심 51%. 양심이 주도권만 잡으면 그때의 욕심은 축복이다, 이건. 그런데 이게 인문학자들의 결론인 겁니다. 욕심이 51%면 인간의 삶은 힘들어진다. 왜? 이제 나 살자고 남을 짓밟는, 이 반대로 하는 양심을 어기는 지경에 나아가게 되면 나 살자고 남을 해치고, 나 살자고 남한테 내가 못할 짓을 서슴치 않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인간들이 지켜주면 지상천국 이루어진다. 대동세상 온다. 이게 철학자들의 결론이었다. 이 말씀 미리 드리고. 그래서 인간은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손해가 오는 건요, 귀신같이 합니다. 뭐 휴가 날짜 그 하나에서도 막 몸이 떨리죠. 나한테 혹시 이 회사에서 아니면 내 동료들이 상사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 귀신같이 합니다. 욕심이 작동하고, 욕심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요거 제가 문제 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인문학자들이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욕심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양심도 사실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부당한 피해를 본다. 귀신같이 알아요. 사실 몸에서 벌써 찜찜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그런데 하게 되는 사회, 하게 만드는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마비시키면서 가야만 하는. 양심을 마비시키면서 나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생존하려면 욕심을 챙겨야 돼. 이렇게 나아가게 만드는 이 사회, 이 시스템이 뭐가 문제인지도 인문학에서 우리가 지혜를 빌려와야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왜 팍팍한지, 왜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왜 힘들다고 하는지. 막연하게 물질이 문제야 이게 아니거든요.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을 다루는 인간의 정신이 욕심, 양심, 요거 균형을 못 맞춰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양심 51% 맞추자는 얘기가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가 무슨 짓을 해도 좋은데 너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하지는 마라. 요게 논어의 결론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게 재밌는 게 요 말씀이 공자님 스스로 나는 평생 일이관지 하나만 팠는데 요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논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신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성경에서 저 황금률이라고 하죠. 우리가 저 황금률이란 말을, 예수님이 쓴 말은 아니고요, 로마 황제들이 저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최고인데 양심 경영의 비결은 이게 단대 해서 황금에다 새겨서 아침 저녁으로 봤어요. 로마 황제들이.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황금이 또 불변한다는 뜻도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변으로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천년 만년 지나도 요건 지켜줘야 돼 하는 룰이다 라고 해서 받아들여진 건데, 황금률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율법과 예언서를 통틀어 최고의 골자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 주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때 율법과 예언서라는 건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그리고 자신이 얘기한 신약의 가르침을 통틀어서 저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한 게 저거.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저거. 가정에서 요거 지키면요. 가정이 무너질 가정도 진정됩니다. 사실은. 그 다큐 보시죠, 여러분. 가정사 다룬 다큐들 보시면 또 경험도 하시고 남편과 그 아내의 얘기 들어보면 서로 절대 합일점이 나올 수 없는 얘기만 합니다. 왜? 서로 자기 옳다는 얘기만 하거든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얘기만 합니다. 서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는 안 해요. 그러다가 전문가를 만나서 심리 상담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뭘 배우느냐? 상대방 심정은 어떨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에 진지하게 응하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끝납니다. 이게 보면 전형적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 고전에 이미 답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양심이 있어서요. 자기가 남을 배려하지 않았을 때 자기는 알아요. 그런데 해요, 그렇게. 찜찜하지만 해요. 찜찜하지만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가요. 그리고 이 사회가 합리화하는 명분을 줍니다. 그래야 성공해. 그래야 살아남아.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현실은 그 아수라장이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켜주는데 그렇게 오래 가다 보면요. 인간이 아니라 이제 괴물이 돼가요. 근데 자기는 아는데 답도 없어집니다. 이때 고전을 뒤지면서 원상복구를 하자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으라고 나온 게 아닌 것 같다.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다를 현실을 우리가 바로잡아서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람 사는 거야 라는 그 방향으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를 바꾸려면 이 양심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양심 경영법이 아니고는요 실제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직장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네 뭐를 하네 해서 막 끌고 가잖아요.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즉 너의 욕심을 더 내가 충족시켜줄게. 즉 승진시켜줄게. 돈을 더 줄게. 근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어디서 올까요? 그걸 연구하시는 게 양심 경영법입니다. 욕심 경영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건요. 양심 차원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즉 부하 직원이 나를 안 따라온다. 나를 안 믿는다는 게 내가 상대방한테 충분한 이익을 안 줘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을 내가 자꾸 자극해서 찜찜하게 만들어서 그렇구나까지 배려하는 경영법이 양심 경영. 이게 고전에 나오는 모든 경영법은 다 양심 경영입니다. 뭐 수신 차원이건 그게 가정 차원이건 이 기업 차원이건 나라 차원이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만 제가 계속 강조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양심에 맞는지 분석하는 기법까지 말씀드릴게요. 그것만 체크 늘 하시면 황혼이혼도 막을 수 있고 가정이 망하는 거, 직장이 망하는 거, 기업이 망하는 거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이 저도 이제 그 직장 다니신 분들과 많이 이걸 가지고 연구해봐요. 그래서 망해가는 기업들의 특징. 이제 윗사람들이 독선적이 돼가면서 성공에 도취돼가면서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 이 바라는 걸 안 해주고 또 부하 직원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또 이익만 생각하면서 또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분들의 마음을 또 이해 못하면서 서로 역지사지와 소통이 안 되면서 시작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병증을 수승하강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머리는 원래 뜨거워요. 여기 뇌가 작동하니까 뇌가 엄청나게 컴퓨터 돌아가듯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항상 열이 나 있습니다. 배는 냉해요. 원래 놔두면 그냥 두면 이걸 우리가 건강하게 하려면 배가 따뜻하고 머리가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즉 소통을 계속 해야 돼요. 여기 열기가 이리 내려오고 여기에 냉기가 올라가서 머리를 시원하게 해줘. 이게 한의학에서 약을 쓸 때요 이 상태로 만들려고 약을 씁니다. 수승하강 물이 냉기가 위로 올라가고 화강 열기가 내려오게 해주면 살아요. 근데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머리는 머리대로 뜨겁고 불은 원래 치솟는 기운이라 위로만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열기가 타고 있고 물은 원래 내려가는 게 본성인데 여기서 냉해가지고 자꾸 밑으로 빠지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말하면 양극화죠. 근데 양극화의 문제는 뭐냐? 들어가 보면 소통 부재입니다. 즉 양심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양심이라는 건 서로의 처지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려는 노력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마비된 사회, 양심이 마비된 사회는 양극화가 심해지게 돼 있고 소통이 안 되게 돼 있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건요 상대방을 혐오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 남녀 간의 혐오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요 이 사회가 지금 상당히 양심이 마비돼 가면서 소통이 막혀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모르면 혐오해요. 인간은 모르면 혐오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회가 안 되는 건 여자 때문일 거야. 아니면 이 사회가 힘든 건 남자 때문일 거야.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잘 아는 남성, 내가 잘 아는 여성이 있다면, 내 가족 중에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다면 그 가족을 통해서 이해해 봅니다. 상대방. 즉 결국 내가 이게 싫듯이 상대방도 싫지 않을까? 내가 이게 좋듯이 상대방도 좋지 않을까? 그럼 이걸 원할 텐데 이 감각을 키워가시는 게 양심 경영의 어떤 그 고수가 되는 비결입니다. 요 감각을 키워가시는. 요 감각이 있으시면요. 성공을 해도요. 박수 받는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남들이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성공했으면 좋겠다. 왜? 저 사람이 올라가면 편하니까요. 왜? 나를 배려해 주니까. 그런데 나를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무너지기만 기도합니다. 제발 한 번만 무너져라. 나 한번 보고 싶다. 너 한번 쓰러지는 거 보고 싶다. 자, 왜 이게 양심 경영이에요. 나의 성공을 빌게 만들 수도 있고요. 동료가. 나의 실패를 기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그 사람들 욕심을 안 챙겨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그 부분도 있지만 욕심을 안 챙겨서도 있지만 들어가 보면 그게 왜 그 사람을 열받게 하느냐. 그 사람의 양심을 계속해서 내가 자극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너 이 일을 성공하면은 승진시켜줄게, 인센티브 줄게, 뭐 할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그 명령 자체가 비양심적이면 그 직원은 참 하기 힘듭니다. 그 일을. 자기 양심이랑 충돌이 나면. 즉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나면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양심 경영이라는 거는 부하 직원의 나를 따르는 사람들, 팔로워들의 양심까지 배려해서 명령을 내리고 지적을 하는 이 경영법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받아들이기가 편해요. 왜? 이 사람이 내 입장까지 한번 이미 검토해서 답을 낸 거거든요. 타협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럼 나는 안 따르기가 힘들죠. 명령이 양심적이고 그게 이제 모두에게 이롭다고 하고 이게 모두에게 이롭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한테 해준다는 얘기는요. 나와 나 모두가 행복해지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홍익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혹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셔. 내가 상대방이라면 바랄 걸 상대방한테 해주고,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치 않을 걸 안 해주는 게 홍익인간이다. 이게 사람, 남들을, 사람을 이렇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 문명이요. 애초에 단군 때부터, 고조선 때부터 추구해온 게 양심 경영이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국가 경영의 제일 그 이념인 국시가 홍익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으로 오면 여기 이 직원과 이 회사의 직원과 고객이 모두 이루어지는 경영. 그럼 그게 양심 아니고 그 계산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욕심 경영을 하는 분들은요. 말만 그렇게 하지 속으로는 나살 궁리만 찾습니다. 자, 그게 이 고전 핵심 내용이다. 성경에도 그렇고 불경에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불경에도 자비사상이 있죠. 내 마음으로 남을 헤아려서 네가 원치 않는 건 남한테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나 남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면 같은 마음이다. 너가 싫은 건 남도 싫다. 여기서 오해하셔가지고 나는 담배가 좋으니까 상대방한테 담배를 권한다. 이게 좀 안 맞죠? 역지사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너무 들으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남한테 주라고 이게 아닙니다. 나라면 참 원하겠다 하는 거, 보편적인 걸 남도 원할 게 확실한 거 해주자는 겁니다. 먼저 해주자. 그게 양심 경영이다. 요 얘기를요, 유치원생들한테 하면 다 맞다고 그럽니다. 초등학교 가면 맞다고 그럽니다. 근데 올라갈수록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걸 배워갑니다. 인생에서 뒤통수를 많이 맞다 보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가 되고요. 사회에 대해서 오래 이제 닳고 다르시면요, 저기 순진한 소리라고 합니다. 4대 성인들이 되게 순진한 분들이 돼요. 그런데 왜 인류가 2000년 넘게 살아보니까 이 사람들 말이 제일 맞다고, 이 양반들 말이 제일 인간이 원래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다들 나는 못 살아도 저건 확실히 맞다라고 수긍했을까?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 고전의 정수를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용 얘기 제가 오늘 주제가 중용이니까 중용의 1장, 제일 중요한 1장을 읽어드리면서 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접목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중용에서 이 얘기는 챙겨 들으세요. 이거 몇 글자 안 되는데 외우시면 제일 좋은데 이걸 뭐 한문을 외우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명지위성, 설성지위도, 수도지위교인데요. 우리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하늘이 명령한 게 본성이다. 이게 예전 그 인문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알아낸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에 대한 답입니다. 하늘이, 우주가 인간한테 명령을 해놓은 게 우리의 본성이다. 즉
우리 마음속에 본성은요, 마음심자 플러스 그 살생자가 들어있죠. 날생자, 살생자.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어떤 원리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깔아놨다는 거예요. 하늘이 명령어로 내려놓은 게 인간한테 어떤 본성으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안에 장착돼 있다. 그래서 솔성지위토, 본성을 잘 따르는 게 인간의 길이다. 그럼 인간은 뭐 하면 되느냐? 우주에서 자기 마음에 깔려있는 그 프로그램,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프로그램 원리대로만 살아가면 된다. 그게 양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늘이 양심하라고 인간 본성에 욕심 부리는 본성도 주었지만 그 욕심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양심의 본성도 줬다. 지금 여기서 관심사는 이것도 본성입니다. 선비들이 다 식색도 본성이라고 태계 선생 글에도 나와요. 식욕, 색욕도 분명히 본성이다. 근데 군자들이, 선비들이 연구해야 할, 철학자들이 연구해야 할 본성은 그런 욕심의 본성이 아니라 욕심을 통제할, 욕심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양심의 본성이 중요하다. 인간은 거기 있어야 사니까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본성이고, 그것만 따르면 인간의 길이요. 길을 닦는 게 가르침이다. 요 말은요. 인간의 길이, 길은 있는데 아무도 그 길을 안 걸으면 인간은, 진짜 인간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원래 깔려있는 하늘이 깔아놓은 프로그램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길을 닦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주는 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주면 뒷사람들한테는 내가 모범이 돼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걷는 길을 보고 뒷사람들이 같이 걷는다. 근데 내가 그 길을 안 걸어주면 아무도 그 길을 걸을 사람이 없어진다. 요게 중용 1장입니다. 요게요, 성경의 내용하고도 통하고, 성경에 보면 길을 곱게 하라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누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사회에서도 양심 경영을 하는 분들이 누가 솔선수범 해주시면서 먼저 남이 나를 배려해 주길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남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섬세하게 양심까지 배려하는 경영의 어떤 삶을 사실 때 뒷사람들도 그걸 보고 따라가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인간은 이렇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감으로써 먼저 길을 뒷사람이 따라오게 해주는 교육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올바른 길이다 하고 중용 1장에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욕심을 경영하는 삶을 살자. 요게 예전 그 인문학의 지혜였다. 중용의 지혜였다. 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가장 훌륭한 인간의 삶이요.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4대 성인들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철학은 안 배웠어도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2000년, 3000년간 일반인들이 검증했다는 거잖아요. 4대 성인들의 삶이 옳은 것 같다. 근데 이 양반들은 철학을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4대 성인을 알아봤느냐? 인간이면 알아봐요. 왜? 인간이면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양심을 안 하니까 우리도 그 기능이 태화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양심 경영을 하면서 살아가면요, 보면서 좋다 하는 거 알아볼 눈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좋은 그림 알아볼 눈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알아볼 눈은 있어서 저게 옳지 저게 옳지 하고 인정받아온 게 지난 2-3천년간에는 4대 성인들이 제일 유명하시죠. 자, 그럼 천명이 뭔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천명이라는 게 동양 철학에서 천명을 너무 설명을 잘해요. 동서양 철학이 다 같은 얘기를 하지만 동양 철학의 설명이 참 이해하기 쉽고 우리나라 국기랑도 관련돼 있어서 제가 요거 설명 드려볼게요. 지금 그 이건 과학자들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우주는 어떻게 굴러가나요? 진동하면서요. 그래서 그 서양의 물리학자들도 동양의 태극 문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태극을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 풀어놓은 거예요. 보세요, 태극기. 위로 한쪽이 올라갔다가 또 반대 기운이 또 커졌다가 다시 그 반대 기운이 또 커졌다가, 즉 발산했다가 쪼그라들었다가 발산했다가 쪼그라들었다. 언제까지요? 무한 반복입니다. 그걸 딱 말아놓은 게 태극기예요. 풀어놓으면 이게 무한하게 갑니다. 그럼 보시면 무한하게 진동할 때 이게 음양이고요. 내려가면 올라가면 양입니다. 음양 안에 오행이 들어있습니다. 음양 안에 오행이 어떻게 들어있냐 보시면 목과 금 기운이요, 저게 그 비슷하고요. 불과 물이 서로 극에 위치합니다. 목과 금 기운은요, 서로 반대이면서도 지금 또 여기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물은 제일 쪼그라들 때니까 제일 추울 때입니다. 발산한다는 건 덥고 쪼그라든다는 건 춥다.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제일 추울 때가 겨울이죠. 그 물은 얼어붙은 물, 겨울을 의미하고요.
불은요, 가장 뜨거울 때 여름을 의미하고요. 목기운은요, 겨울에서 봄, 이 여름으로 가는 거니까 봄기운이죠. 그래서 봄이니까 따뜻하면서 이 춘분이라 이 낮밤의 길이가 이게 같죠. 그리고 또 비슷한 게 이제 가을이 되면 추분 때 또 같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서늘해지면서 추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 시점이죠. 그래서 봄, 가을 날씨가 비슷하면서 또 차이가 있다는 기운이. 그래서 이걸로 토기운은요, 우리가 어떻게 외우기 쉽게 한자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우연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토는 음양의 기운이 좀 적절하게 조화된. 목기운은 아무래도 따뜻한 쪽이고요. 금기운은 아무래도 서늘한 쪽이고, 토기운은 가장 중간적인 에너지를 토기운으로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1년에만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이런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반복돼요. 지금 아침이죠. 목기운입니다. 낮이죠. 불기운. 자, 저녁이 되면 금기운, 서늘하죠. 아주 밤이 되면 물기운입니다. 그래서 자, 오행을 어떻게 이제 예전 어른들이 갖다 붙였느냐. 저 기운이 중요해요. 목기운은 은은히 자라고 있죠. 불처럼 확 타오 치솟진 않지만 자라고 있죠. 나무가 고체인데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라고, 나무 기운이라고 지금 부른, 목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봄기운을, 목기운이다.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자라는 모양이 불처럼 자라요. 화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불은 기체로서 발산하니까 발산력이 크고요. 쇠는 서늘한 정도죠. 서늘한. 예, 아주 그 얼어붙는 건 아니고, 물은 차가운 물을 가지고 저기 오행을 배치한 겁니다. 자, 이게 모든 만물을 이해할 때 동양이 저 음양 오행으로 다 이해한 게 이게 이 과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 문제도요, 이 오행을 적용해서 풀어요. 동양에서. 그 이게 이 관점이 너무 좋아서 제가 소개해 드린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인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양심은 이미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공자님 말씀을 합쳐보죠.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말고, 내가 받아서 좋았던 걸 남한테 해주자. 오늘 집에 갔다. 그럼 와이프한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내가 와이프라면 참 지금 집 나갔다 온 남편이 이렇게 해주고 이런 말 해주는 걸 원할 것 같다. 그거 해줘보는 거예요, 먼저. 그게 양심 경영입니다. 먼저 양심을 배려해줌으로써 상대방의 그 양심에 있어서의 어떤 불만사항을 미리 막는 겁니다. 이렇게 삶에서 조금씩 막아가지 않으면요, 이게 나중에 커져서 크게 터집니다. 나중에 터질 때는 나라도 그 대통령도 바뀌죠. 국민들의 어떤 불만이 쌓였다 터질 때는 무섭습니다. 안 터지게 하는 게 이게 양심 경영입니다. 우리가 늘 사소한 불만들은 늘 있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배려한다고 진심으로 느껴질 때는 이쪽도 또 맞춰서 반응하거든요. 서로 계속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 반응을 계속 이끌어내는 비법은요, 상대방 마음도 나랑 똑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있다. 욕심도 또 이 욕심도 뭐 내용은 다르겠지만 똑같이 욕심 있고 똑같이 양심 있다는 걸 가지고 전제하자. 그런데 양심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으냐?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거 주자는 건데, 동양에서는요, 오행을 가지고 양심도 분석해요. 동양은 욕심도 오행으로 분석합니다. 욕심을 오행으로 분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보시 태극 보시죠. 발산, 수축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욕심은요, 가운데 욕심이 위치하고, 조선 선비들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욕심의 경우에는 가운데 욕심이 위치하고, 욕심이 조금 충족되면 기뻐요, 희. 아주 충족되면 락. 욕심이 좌절되면 노, 분노. 더 좌절되면 슬픔, 예. 희노애락을 가지고 오행으로 풀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희노애락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양심을 한번 다뤄보자고요. 양심에서 그러면 추나추동 이런 오행의 에너지가 어떻게 있냐? 봄하고 가을을 대비해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봄은 만물이 다 자라는 계절이죠. 가을은요, 알곡만 살아남고 쭉정이는 다 죽습니다. 심판의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 중에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하나된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쪽은 봄 기운이고, 사랑. 이 사랑을 깨는 사람에 대해서 엄단하고 처벌하는, 바로잡으려는 마음은 정의입니다. 정의도 양심이죠. 즉 누군가가 사랑을 망치고 있을 때 바로잡아놔야 된다는 이 우리 양심의 작동이 있어요. 저건 옳지 않아. 요게 정의입니다. 이 남을 나처럼 사랑해주는 게,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인, 이쪽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걸 막는 게 의, 정의. 저쪽은 사랑과 정의가 나왔고요. 여름과 겨울은요, 보세요.
겨울에는 만물이 씨앗으로만 존재합니다. 여름에는요, 그 씨앗 속에 뭐가 들었는지 밖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이 양심의 핵심 덕목으로 겨울에는 지혜, 옳고 그름, 양심적인 판단만 하고 있는 거, 올바른 판단하는 거를 겨울에다 배당해서 지혜, 인의지 중에 인의지 나왔어요. 마지막 예절. 예절은요? 아, 마지막은 하나 더, 인의지 신까지 하면은 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예절은요? 예절은 우리가 겸손한 겁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겸손이 왜 불기운일까 이거죠. 그러니까 인의지의 원 의도가 뭘까? 왜 우리 사회에서 예절을 강조했을까? 예절은요, 불기운에 해당됩니다. 즉, 양심, 내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계절이에요, 예절은, 여름은. 그때 덕목이 예절인 이유는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되 겸손하게 조화롭게 표현해라 이겁니다. 말을 하되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게 말을 하라. 그게 예절입니다. 근데 이 조선시대에 예절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한 분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유구무원인이라 어른 앞에서 말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예절 교육을 받아버리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원취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양심 살려주려고 예절 덕목이 나온 거고, 양심을 표현해보라는 덕목입니다. 예절은 표현하되 조화를 이루면서 해라. 너가 아무리 옳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 얘기하라. 이가 예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군대 가면요, 남성분들은 군대 가면 경례니 뭐니 다 예절이죠. 그 예절을 왜 배웁니까? 표현하려고요. 난 당신을 존경하다. 나는 당신 그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속으로만 나 되게 존경해 지금.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상대방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도 하고 절도 하고 하는 겁니다.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표현하는데 우리가 서로 이 상대방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요 정도 표현이면 이렇게 이해하자 하고 만들어 놓은 게 각 문화권에 있는 예절 에티켓들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요. 그리고 이 성실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성실은 토기운이라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런 순환이 무한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균형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에서는 그게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즉 인의지 신에서 신은요, 남을 잘 믿어라가 아니고요, 믿을 신자인데 무슨 의미냐면 남이 좀 믿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 인의지 하지 말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년 반복되듯이 인의지를 매 순간 실천해서 상대방이 믿게 하라, 신뢰하게 하라, 나의 양심을 신뢰하게 만들어라. 즉 성실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 덕목이면 인류 문명의 모든 것도 설명할 수 있고요. 양심 경영의 핵심 요결이 여기 다 들어 있으니까 요거만 체크하시면 여러분 일상의 언행을 하실 때 저 덕목들 항목들만 체크하시면 미리 잡아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찜찜해할지 기분 좋아할지 미리 다 여러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양심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 상대방이 나를 쓰레기로 볼지 나에 대해서 좋다고 볼지 이미 아실 수 있어요. 그 능력을, 그 감각을 개발하는 게 양심 경영의 아주 핵심 기법입니다. 요 체크 분명히 하셔야 돼서 요거를 제가 이제 체크 사항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미리 한번 이걸 가지고 인류 문명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인류는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그 시대에서 간절히 원했던 걸 충족하면서 발전해 왔어요. 즉 욕심을 충족해 오면서 발전한 게 맞아요. 자본주의 문명도 다 이런 어떤 그 인간의 문화 속에서 나온 겁니다. 욕심 충족의 문화. 이거를 억제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누른다고 하면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성취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자연스럽게 성취하되 모두가 살려면 자본주의 또한 이 인간을 살만한 삶으로 이끌려면 뭐가 고려해야 되는가? 자본주의를 때려잡는 공산주의로 가자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그 내포돼 있는 인간 욕심의 충족의 그런 문화에 양심 문화를 한번 깔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도 분명히 맛이 달라진다. 그게 왜 그러면 그게 그 너의 어떤 환상 아니냐, 인간의 이상 아니냐?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양심을 갖고 있고 양심을 활발하게 쓰면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상담해 보면요, 다 뭐로 고민하시느냐, 결국은요 양심 때문에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이해타산 때문에 고민이 시작되지만 여러분 진짜 이해타산만 생각하셨다면 남 짓밟고 가시면 돼요. 왜 고민하시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이 판단을 다 양심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이거 가정에서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 직장에서 나 여기까지는 참아 못하겠어. 이 참아 못한다 어쩐다는 이걸 누가 얘기하느냐? 여러분 내면에서 양심이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또 계산을 해요. 욕심으로만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이 지금 빠져 있는데 양심 계산까지 해버리면 바로 답이 나올 거를, 그리고 어떤 대처 방안이 나와요. 현명한 대처 방안. 갑자기 뭐 직장 내에서 부조리를 봤다고 양심 선언하고 그만두자는 게 아니라 그 직장 문화를 양심적으로 직원들이 살만하게 느끼는 문화로 바꾸려는 방향을 잡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양심 안에는 답이 다 들어있더라. 그래서 실제 인류가요, 인류가 살아남은 것도 요 양심이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아줘서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중고거래 할 수 있는 것도 상대방이 웬만하면 양심적이겠지라고 믿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믿을 근거가 없는데, 물건 주문했을 때 벽돌 날아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왜 우리가 그거를 보지도 않은 사람, 성경에는 보지 않고 믿으면 복되리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지 않고 믿으면 호구가 됩니다. 딱 그렇죠. 보지 않고 믿으면 뒤통수 맞기 딱 좋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이 사회가 그래도 굴러가고 있느냐, 인간 내면에요 양심이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잡아주고 있어요. 지금 저랑 여러분이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지금 이니지 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지혜롭게 판단하려고 하고 계시고, 제 마음 이해해 보려고 인하고 계시고, 예, 저한테 피 안 주려고 하고 계시고, 겸손 떨고 계시잖아요. 왜 본능적으로 우린 이러고 있을까요? 왜 이러고 살아야 될까요? 그게 본성이고 본성을 따르는 게 인간의 길이라서요. 그런데 요거를 욕심이 치고 나오면 가끔 무시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때 현명한 나름의 요령, 대처 요령을 얻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양심 경영의 나름의 이제 달인을 향해 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이 욕심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저 인의 마음이요. 인의 마음을 우리가 자 그 맹자가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측은지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 안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로 당신들 측은지심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맹자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선설이에요. 난 양심 없는 사람인데요. 평생을 남 도둑질만 하고 살았는데요. 그래도 당신 마음 안에 양심의 싹은 있어. 뭘로 말할 수 있냐. 측은지심이 있잖아.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잖아. 안 써서 그렇지 있잖아. 요 얘기입니다. 측은지심이 있잖아. 근데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게 정의는 수호지심이요. 수호지심이라는 건요, 잘못된 걸 보면 부끄럽고 믿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누군가가 뺑소니 하는 거 보면 열받으시죠. 그게 수호지심이에요. 그런 부끄러운 짓을 내가 하면 되게 부끄럽고요. 남이 하는 걸 봐도 내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남이 이상한 짓 하는 거 보면 같이 오그라들고 막 부끄럽고 그러죠. 여러분이. 이게 측은지심과 함께 작동합니다. 이게 나까지 괜히 부끄러워져요. 이상한 짓을 보면. 나까지 부끄럽고 잘못된 짓을, 남한테 피해를 주는 비양심적인 짓을 보면 분노하게 됩니다. 이게 증오할 오자 수호지심입니다. 부끄러울 수자 증오할 오자. 부끄럽고 믿고 그래요. 요게 정의감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그런 일 당하면 계속 또 타올라요. 정의감이. 다만 모든 일에 정의감을 타오르게 하시진 않아요. 인간들이. 보통 자기 관심사에만 그걸 적용해서 문제입니다. 자기 편한테만 적용한다든가. 예. 자, 그렇지만 이 능력이 있는 건 사실 아닌가. 맹자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사양지심. 여러분 지금 서로 우리 저로 서로 겸손 떨고 있죠. 이게 사양지심. 서로 양보하는 마음. 자, 시비지심.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실 수 있고 제가 여기 와서 떠들고 있는 근거는요, 제가 보세요, 제 이론에 플러스 합당한 근거를 대면 여러분들은 인정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인간이 논문을 쓰고 학술서적을 펴내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거는요, 과학적 탐구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론의 가설에 검증이 되면, 실험이 되면 모든 사람은 부정할 수 없으리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즉 이 얘기 뭐냐, 인간은요 보편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린 전제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할 때 내가 이거 근거만 되면 너는 안 믿을 수 없을 거야 라는 걸 전제하고 대화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 능력이 만약에 없다면요, 측은지심이 없다면 인간은요 공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모여서 함께 인류가 원시시대에 모여 살기 시작할 때, 모였을 때 이유가 공동 양육, 공동 사냥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사냥하고 함께 애 키우고 해야 더 낫거든요. 그러면서 사회를 이룰 때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 측은지심이 없다면 인간은 모여 살 수 없었습니다. 욕심의 충족이 인류 사회를 끌고 온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측은지심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호지심, 공동체를 파괴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하고 추방하고 하는 엄격한 법과 제도를 인류가 만들어낸 거는요, 수호지심이 있어서 인류들이 거기 공감해 준 거예요. 다 구성원들이 처벌해야지. 이 공동체의 이익을 파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해야지라고 공통의 감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지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학문을 탐구해 올 수 있었던 거는요, 공통의 옳고 그름에 대한 양심적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건 자명해, 요건 찜찜해, 이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양지심, 어느 인류가 존재하는 곳엔 모두 존재하는 그 예절, 에티켓은요, 서로 양보하는 그 문화, 조화로움을 추구하려는 감각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즉, 인간이 욕심 충족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 같지만 베이스에는 양심이 버티고 있었다. 그럼 이 양심을 아예 전문적으로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인간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서로 이로운 관계, 홍익인간의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저만 떠들면 재미없으니까 아인슈타인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중용의 원리가 우주의 음양의 그 질서 원리가 인간의 본성이 돼서 인간도 그렇게 우주의 원리대로 양심을 음양오행에 맞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옳다라고 얘기했듯이, 즉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양심이 원래 하나다, 이런 게 중용의 핵심 주장이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는요, 과학자이면서 철학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굳이 교회에 갈 필요는 없네, 스스로 마음에 물어보면 알 수 있네, 이게 대화하다가 나온 얘기예요. 모든 존재는 창조 원리에 의존하고 있지, 그러면서 자기가 발견한 상대성 이론도 이 창조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글에서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창조 원리를 알아낼 수 있었던 거는 직관 때문인데, 그 직관이 바로 양심이라고 주장해요. 자기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 우주는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라는 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창조 원리를 알아냈다, 그러면서 인간한테 있는 창조 원리는 자기 양심이지, 자기 양심을 교회로 삼아서 스스로를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간다면 인류에게 되게 좋은 일일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분은 3차 대전이 날 걸 되게 두려워하셨어요. 그러니까 3차 대전을 막으려면 인류가 양심적이 돼야 된다, 요 얘기를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주적인 원리랑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이라는 감각은요, 욕심은 나 하나를 위한 감각이잖아요. 양심은요, 인류 모두를 위하는 감각이잖아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우주 일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원리라는 겁니다. 우주의 창조 원리를, 우리도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양심이라고 주장하시는, 요게 똑같아요. 조선 선비 주장이나 아인슈타인의 저 과학자의 주장이나 철학자의 주장이나 지금 중용에서 딱 첫 장에서 얘기했던 인간의 길은 우주의 천명, 우주의 원리를 잘 따르는 거다라는 주장이랑 하나로 통한다, 이 말씀 드리고 요거 하나 볼까요? 서울은요 놀랍게 리니에이지가 사대문에 박아져 있었습니다. 조선 500년을 걸쳐서 박아놨어요. 정도전이 처음에 정도전 선생이 동쪽에 해 뜨는 쪽이 봄에 해당되죠, 해지는 쪽이 가을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해 뜨는 쪽에다가는 흥인지문, 사랑을 흥기시켜라, 사랑의 문입니다. 흥인지문이 가을은요, 해 지는 쪽은 가을에 해당되니까 정의로워라, 돈의 문, 정의를 돈독히 하라. 그럼 우리 북방구니까 남쪽이 제일 뜨겁잖아요. 남쪽은요, 숙례문, 예절을 숭상하라, 불기운이니까. 요 세 개를 정해놓고요, 북쪽은 서울 성곽 스탬프 투어 보면은 저 북쪽에는 숙정문 그랬어요. 북쪽은 원래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북쪽에 그 지혜랑 같이 쓰는 의미거든요. 정숙함. 정숙함만 표현한 거예요. 지혜를 표현 안 하고. 한양의 여인들이 북쪽의 문을 열어두면 그 정숙해지지 않는다고 문을 숙정문 해놓고 문은 항상 닫아둬라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비들이 이상하잖아요. 인의에 지면 지혜가 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상한 논리를 펼까? 이걸 못 견디던 분들이 북쪽에 지금 상명대 앞에 홍지문을 거기 문 하나 또 지을 때, 사대문은 아닙니다만 문 지을 때 지혜를 넓히자 해서 홍지문 이렇게 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고종 때 와가지고 조선 망할 때, 그러니까 500년에 걸쳐서 저 문들이 세워진 거예요. 마지막 이제 조선 망하기 거의 직전에 대한제국 때 왜 이니에지만 있고 신은 없느냐 해서 종각 이름을 보신각으로 바꿉니다. 두루 신뢰를 주는 정치를 하자 해서 보신각 이렇게 이름. 그래서 이 서울의 이니에지 신이 500년에 걸쳐 새겨졌다는 걸 아시면 우리가 양심 모를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한테 양심 좋지, 다 좋은지는 알지. 그런데 양심은 인의지 신으로 생겼다는 거 알아야 돼, 이겁니다. 즉, 이 항목을 갖춰야 올바른 양심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자, 봄 기운만 있으면 안 돼요. 가을 기운도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으면 안 되고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만 있으면 안 돼요. 판단만 있으면 안 돼요. 실천이 있어야지. 예절이 있어야지. 자, 그런데 자,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일회성이면 안 돼요. 성실해야죠. 늘 그래야죠. 인의지 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이미 양심 경영의 지금 기본은 다 아신 거고 중용의 핵심 원리를 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조선 선비들이 인의지 신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또 하나 강조한 덕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경이라는 게 있어요. 경. 마음을 경건하게 먹자.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거는 욕심을 좀 내려놓는 행위예요. 즉 이게 불교로 치면 참선입니다. 유교 선비들은 경이라는 걸 통해 참선을 했어요. 경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정신을 깨어나게 해서 순수하게 만들고 양심이 힘을 발휘하게 만들어주고 욕심이 힘을 잃게 만들어주는 그 정신적인 관리법입니다. 경. 항상 하느님을 공경하는 상태로 마음을 만들 것. 고래야, 그래야 욕심을 좀 다스릴 수가 있어요. 통제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이미 욕심에 충천해 계시다면요. 실제로 몸에서도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느냐. 도파민이 발생해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퇴근하고 술 한잔 해야지 그러면 입에 침이 고이시고 좀 흥분되시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도파민 나왔어요. 도파민이 나오면 증상은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도파민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학적으로 놀랍게 도파민을 진정시키는 호르몬이 있어요. 세로토닌이 나오면 진정됩니다. 평온해집니다. 다시. 근데 세로토닌 나오게 하는 최고의 요괴율이 명상입니다. 실제로. 운동도 있고요. 햇빛 쬐기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명상이에요. 지금 앉은 채로 그대로 할 수 있거든요. 명상은. 그러면 자 보시면 그림. 우리 마음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컴퓨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혔을 때는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조금만 창 몇 개 띄우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고 나면 정신이 이렇게 돼요. 속이 시끄러워져요. 그런데 자, 차들은 못 드러내도 우리 마음은요. 무형이잖아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을 깨끗하게 리셋시켜 보일 수가 있어요. 마음 리셋법입니다. 경은. 요 경을 알아야 양심에 집중을 해줘야 양심에서 인의지가 예, 잘 솟구쳐 나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양심 51%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힘을 키워주는 제일 요결이 명상하시는 겁니다. 명상. 그런데 조선 선비들의 명상법이나 제가 여러 책을 냈어요. 조선 선비들의 그런 마음 챙김의 지혜 책도 냈었고 선문답에서 배우는 선해지혜 수신결 이런 제 불교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명상법을 동서양 다 연구해 봤더니 제일 핵심 요결은 간단해요. 그거 지금 같이 한번 제가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여러분 명상의 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 회사 생활 하시면서요. 한 5분씩만 틈내서 수시로 하세요. 그러면 명상이라는 건 마음 리셋이고 그거는 컴퓨터 컨트롤 알트 델 그러니까 창 한번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한번 껐다 켜는 효과가 나야 돼요. 그러면 자신 잘 돌아갑니다. 우리 뇌도 똑같아요. 몇 가지 문제만 조금 고민하다 보면요. 엉켜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다운됩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한 문제 만나시면 혼절해요. 거기 컴퓨터 다운되듯이 다운돼버려요. 먹통돼요. 돌고만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리셋시키면 됩니다. 푹 주무시는 거는 컴퓨터를 껐다 켜는 거에 해당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명상법은 그 원부팅 있죠. 잠깐 부팅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 눈 감으시고요. 자, 주무시면 안 됩니다. 눈 감으시고 눈 감고 안 주무시고 잡생각 안 하면 그게 명상 상태예요. 사실은. 리셋되는 겁니다. 뇌가. 자, 지금 몇 시인지 모른다고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이가 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가족도 모릅니다. 돈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모르시는 분이 돈 걱정하시면 안 되죠. 모르겠습니다. 승진도 모르겠습니다. 난 존재할 뿐입니다. 어떤 것도 지금 이 순간에 평온을 방해할 건 없습니다. 존재할 뿐이고 난 이름을 모릅니다. 이름을 모르지만 존재합니다. 괜찮습니다.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괜찮다는 거는 바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라는 게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몸은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평화롭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는지 나가고 있는지 잘 관찰해 보십시오. 몰라 라고 하시면서요. 이름도 몰라.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자, 들어오고 나가는 숨만 관찰해 보십시오. 잡념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몰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잡념을 없애려 하지 마시고요. 모른다 라고 해보세요. 난 널 모른다. 내 이름도 모른다. 존재할 뿐이고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쉴 뿐이다. 자, 저를 보시고요. 다 지금 잘하세요. 제가 볼 때. 이 호흡을 제가 두 개를 한번 섞어봤어요. 유튜브에 가시면요. 5분 명상 하면은 모른다만 하는 게 있고 10분 명상 하면 호흡 관찰도 같이 겸해 있는 게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제 음성으로 얘기를 해줘요. 지금 방금처럼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하면 따라서 하시면 하시다 보면 금방 여러분 명상 전문가 되십니다. 지금 호흡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호흡을 일부러 드린 게 혹시 아침이라 졸리실까 봐 졸리실 때는요. 호흡 바라보시면 몸에 힘이 빨리 돌아옵니다. 이게 에너지가 들어오는 통로라 호흡이. 그래서 호흡 보셔도 좋고 왜냐하면 호흡은요. 우리 정신은 과거 미래로 막 가서 헤매는데 호흡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호흡을 보다 보면 정신이 지금 여기로 와요. 정신 차려 상태가 됩니다. 마음 리셋법이라는 건요. 정신 차리는 상태예요. 눈이 풀려 있거든요. 그래서 선비들은 경을 강조한 게 눈 똑바르게 뜨고 정신 차리고 있는. 지금 눈 똑바로 떠보세요. 저 보세요. 눈에 힘을 너무 주지 마시고 저를 정확히 응시해 보세요. 응시하는 정도의 그 집중력. 자, 과거는 흘러가고 없습니다. 미래는 안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호흡만 느껴보세요. 그럼 정신이 지금 여기로 와요. 지금 여기 있게 돼요. 현재. 안 그러면 정신은요 금방 또 과거에 집착, 미래에 대한 걱정에 가 있습니다. 정신을 항상 지금 여기로 모으는 게 경이에요. 그래서 퇴계 율곡 선생들의 글을 보면요. 경이란 자신이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양심, 제가 이걸 양심 노트라고 부릅니다. 양심 노트 판매도 하는데요. 사실 필요 없고 요 여섯 가지만 기억해 두셨다가 평소에 본인의 생각 언행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체크해 보세요. 방금 마음을 리셋했는가 해 보셨어요? 한 5분 정도 여유를 가지고 모른다와 호흡에 대한 집중만 해보시면요. 이게 뭐냐?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되게 미운 사람 하나 있죠? 지금 여러분 되게 힘들게 하는 분 있죠? 그분하고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야 될지 한번 결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마음을 리셋 먼저 하셔야 돼요. 진정이 좀 돼야 돼요. 마음이. 그래야 양심적으로 모두가 이롭게 윈윈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안 그러면 내 위주로 문제를 풀어가게 돼 있어요.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고 비방하게 돼 있고 나는 맞다는 마음만 있습니다. 인간이. 이게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리셋을 해보자고요. 지금 욕심이 너무 51% 이상 승하니까 양심의 힘을 좀 실어주자고요. 모른다를 한 5분만 하시면요. 마음의 평정심이 좀 옵니다. 요 기법을요. 제가 교사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초등학생들한테 적용했더니 아주 좋대요. 둘이 싸우다가 분노에 차서 뛰어와서 선생님 얘가 나 때렸어요. 얘가 잘못했어요. 그럴 때 선생님이 가서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을 20번 세고 와. 20번 숨 쉬고 와. 눈이 이렇게 화나 있으면 나 너희들 말 안 들어줄 거야 하니까 가서 열심히 둘이 하고 와요. 좀 진정돼서 와요. 그래야 설득이 가능하거든요.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애들 또 다 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먼저 마음을 좀 진정시켜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과 내가 좋은 어떤 결론을 내려면 나도 좀 양보해야 되거든요. 양보할 마음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마음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꼭 이 순서로 물어볼 건 아닙니다만 이누에지 순서대로 제가 써놨어요. 자, 상대방 입장은 지금 어떨까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질문만 던지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원래 양심이 있으시잖아요. 질문만 던지면요. 상대방 입장 너 진짜로 배려했어? 라고 물어보면요. 진심으로 배려하셨으면 자명하고요. 당당하고요.
뭔가 그 상대방 생각 안 하고 나 위주로만 지금 판단하고 있으면요, 찜찜함이 밀려오실 거예요. 그때 그 찜찜함이 양심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너 지금 양심에서 꽤 멀어져 있어라고 보내는 신호예요. 통증이 우리 몸의 건강을 잡아주죠. 지켜주죠. 찜찜함이라는 게 우리 양심의 신호가요. 찜찜함이 여러분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찜찜한 쪽으로 덜 가셔야 정신이 편하고 힐링이 되지. 아무리 여러분 죄 많이 짓고 아무리 그 좋은 명상하는데 템플스테이 가서 힐링을 해도요, 찜찜한 건 어디 안 가요. 그거 근본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최고의 힐링법입니다.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당당하실 때 여러분은요, 예, 깨어 계실 수 있고 여러분 힐링이 되고 정신이 건강하고 좋은 호르몬들이 몸에 나와요. 자, 세 번째,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았나? 내가 상대방이라면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내가 남한테 해서 상대방이라면 참 부당하다고 느낄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물어봐 주시면 자명한지 찜찜한지 뭔가 신호가 옵니다. 우리 내면에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양심 감각을 개발하는 질문입니다. 저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이 자명하다고 느껴지는지 찜찜하다고 느껴지는지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명상을 먼저 하고 시작한 거예요. 마음을 좀 평온하게 만들어 놓고 질문을 던지면 양심 있는 분들이라면 뭔가 신호가, 그 신호에 대해서 자명, 찜찜 이렇게 뭔가 반응이 옵니다. 생각과 언행은 겸손이 있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양심적이었더라도 상대방이 무례하다고 느낄 요소는 없었는가? 라고 한번 질문 던져보시면요, 확 뭔가 느껴집니다. 아, 내가 말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의도는 좋았으나 너무 상대방 인격을 좀 무시하면서 얘기를 했네. 좋은 말도요, 야 이 새끼 하고 시작하면 이게 좋은 말로 안 들립니다. 내용은 되게 좋아도. 그런 경우는 막 사랑해서 나온 말이고 상대방한테 그 이로움 주려고 나온 말이어도 결국은 무례하게 되면 피해를 주게 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한을 쌓게 만들죠. 한을 품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씩 다 검토해 보시면요, 여러분 뭔가 비양심적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만한 일들은요, 이 중에 뭔가 하나는 반드시 크게 어깁니다. 요거 다 지키면요, 사람이 놀랍게도 요거 다 지키면 상대방을 비방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항목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양심 구현에 최선을 다했는가? 즉 나는 진짜로 상대방 잘 되라고, 나와 남 모두 잘 되자고 이 일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나 혼자 잘 되려고 하는데 명분만 이렇게 걸고 있나를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시고, 마지막, 나의 정보나 나의 판단은 진짜 근거 있는 자명한 건지, 인터넷에서 대충 웹서핑 하다가 얻은 정보인지, 확인해 본 정보인지. 자, 보고서 하나 여러분 들고 가셔도요, 요거 어긋나게 들고 가면 바로 깨집니다. 확인해 봤어? 합니다. 요거 정보와 판단은 근거가 있나? 상대방 입장 배려했나? 그 보고서 받을 분이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을 이해하실지, 이런 식 설명을 좋아하실지 미리 한번 검토해 봤나? 요거 한 번만 검토를 미리 해보고 가면요, 아주 자유롭고 이 상대방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내 마음만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까지도 잘 경영해 갈 수 있는데, 요게 검토가 안 되면 자기도 경영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상대방한테 무방비로 노출합니다, 약점들을. 그래서 요거 미리 한번 따져보시자. 요것만 잘 검토하시면요, 여러분은 상대방이 찜찜해할지 내 말을 듣고 자명해할지 미리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내 지적을 받고 나를 욕할지 아니면 내 지적을 통해 상대방이 발전할지 여러분 미리 판단하실 수 있어요. 저 요소가 빠져 있죠,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요 요소 중에 몇 개가 빠져 있죠,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하는 얘기만 합니다. 상대방이 못 받아주네. 근데 아니에요. 이 와이프가 왜 나를 몰라주지? 가족이 몰라주면 안 되잖아. 직장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근데 본인부터 한번 분석해 보시면요, 나부터 문제가 있었네가 나와요. 그걸 나부터 고치면서 상대방도 이런 식의 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 계시다면, 동양에서 보면 사실 성인이에요, 그런 분은. 동양에서. 근데 우리도 왜 성인이 아니어도 왜 우린 이걸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인간이요,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서로 윈윈하는 삶이라도 살려면요, 요 계산 엄청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들을 제가 들어보는데, CEO 분들도 제가 이거 권해드린 분들, 해보신 분들 말씀이 요걸 한번 검토하고 부하 직원한테 말할 때랑 안 그러고 말하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막 내 얘기에만 빠지는데, 저걸 검토하고 가서 얘기를 하면 여유로운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말할지, 상대방 마음이 어떨지도 미리 한번 검토해 봤기 때문에
타협하기도 쉽고 상대방하고 잘 적절한 소통도 하기 쉽고 적절한 타협안도 도출하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양심 경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자 이제 마치겠는데 윤리 경영, 뭐 도덕 경영, 정도 경영 말은 많은데 다 같은 겁니다. 먼저 나부터 이런 식으로 나의 언행을 예, 검토해 가면서 했을 때 내가 리더가 됐을 때 내가 이끄는 팀들을 양심 경영을 통해서 함께 성공하는 예, 서로 윈윈하는 그런 어떤 이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우리가 경영을 할 수 있다. 이게 양심 리더십의 핵심이다. 양심 경영의 핵심이다. 윤리 경영이라는 건 사실 이거지. 윤리 경영 해가지고 무슨 그 노예 도덕을 강요하는 그런 식의 윤리 경영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부 통제학회 회장님이 저희 학당에 찾아오셔서 요 체크리스트를 그 아시아 내부 통제학회 가서 발표해도 되냐고 좀 MOU 하자고 해서 왜 그러셨냐, 왜 여기까지 오셨냐니까 서양에서 온 체크리스트로 아무리 해도 횡령이 멈추질 않고 뭔가 비리가 멈추질 않더라는 뭔가 그래서 어디서 들었대요. 교수님 말씀 세종 때 우리 조선은 내부 통제가 더 잘 됐다. 그럼 그 비법이 뭐냐 하니까 조선 선비들은 공부하는 게 따로 있었다. 그래서 찾다가 저한테까지 오신 이게 조선 선비들이 이미지로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이걸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를 했던 거예요. 이거 못했을 때 조선도 망했습니다. 이거 잘하면 세종 때 같은 태평성대가 오고 못하면 또 바로 망하는 거예요. 세종 때도 이거 못한 부분만큼 지금 또 지적받는 거고요. 이게 엄격합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홍익인간을 강조해온 우리 이 대한민국이 홍익인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게 참 안타깝고 방법은 이게 다니까 제가 여러분들 아낌없이 한번 정보를 제가 드리려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가정도, 사회도, 이 직장도, 이 나라도 양심 경영이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또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같이 나아가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